녹화 시작. MBC는 원래 지금 이게 100분 토론 할 시간대라서 MBC 100분 토론 채널에서도 그 유튜브 생중계를 켰더라. MBC 100분 토론 채널 따로 있거든요. 왼쪽이 14번부터 앉아있네? 이경희 후보 이번에 또 나왔지? 세 번째에 허경영 앉았어. 야, 새누리당이 아직도 있어? 새누리당이 아직도 있어요? 김재현 후보 되게 젊어 보여요? 40대인 것 같아. 아, 자리를 섞었구나. 뭔또 인터뷰가 있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과연? 자. 먹을 거 갖고 왔어, 오늘은. 친박당들이 잘게 잘게 분리됐어요? 그지? 국정 전반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발표한대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 이 군소 후보들은 방송에 나오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시작 발언. 1분씩. 아, 저 순서대로 말하는구나. 털보 아저씨 김민찬 후보. 아, 내꺼 스피커로 올리면 되겠구나. 근데 차별화되는 게 없는데? 감사합니다. 6초, 니 같으면 6초 쓰겠냐? 이경희 후보, 저 사람은 이번에도 통일이 답이다. 맨날 그래. 저 사람은 맨날 통일 내세워. 감세.
저런 거다 다른 후보들이랑 차별화되는 게 없는데? 다음 나 허경영.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MBC 지난 몇달 동안 자기 한 번도 보도 안 해줬다고. 여론 지지도 5% 올라가니까 갑자기 끊어버렸대, 자기를. 8번 새누리당 오근호 후보인데요. 진짜 레알. 졸라 웃기다. 저 사람은 아직도 4.15 부정선거라고 얘기 안 해? 허경영 씨 얼굴에 뭐 발랐나? 얼굴에 뭐 발랐나요? 거짓말 댓글. 신자유민주연합? 옛날에 그 자유민주연합 있죠? 그 자민련이라고 그 김종필 전 총리가 대표였던 당 있어? 저기도 박근혜 씨그 탄핵시킨 그거 탓하고 나온다? 근데 그러기는 해. 애초에 김종필 전 총리가 그 박정희 정권 때도 총리였거든. 광화문 세력의 대변자가 아니. 환장하겠다. 노동당 나왔어요? 아, 근데 나 아직도 허경영 후보의 그 뭐냐 인산말이 여파가 엄청나게 크다. 여론 자기 그 지지율이 5% 넘는데 자기 여론조사에서 그 뺐다는 그 얘기부터 시작한 이후로. 동교동계 올드보이? 모닝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었어? 판을 뒤엎어? 바로 진보당이네요.
아, 역대 최연소 대선 후보래요? 딱만 40세 넘자마자 나왔나 보네. 딱만 40세 되자마자 나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역대 최연소인 거 보니까. 아, 저 사람 유세차 아까 나 동네에서 봤어. 유세차 한대 보기는 했는데. 모르지? 저 사람은 몰라. 나중에 정의당으로 합쳐질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정의당에도 아예 대놓고 청년정의당이 있거든. 정의당은 아예 청년을 위한 정당을 따로 운영을 해요. 청년정의당이라고 해가지고 당대표가 따로 있어. 지금 그 군소 후보들 그 인사 1분씩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세 번째 순서로 허경영 후보가 있는데 아주 그냥 무대를 찢어놨어. 아, 같이 갈순 없어? 어쨌든 나는 뭔가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방송 시간 좀 평소랑 좀 다른 시간대에 켤 수도 있지. 기호 5번이 기본소득당이었어요? 근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만 해도 기본소득당에 40대가 있는 줄을 몰랐었는데, 오준호 후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40대라서 나왔나 보네.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도 30대야. 용해인 의원도 30대라서 못 나오거든. 그래서 어떻게 40대의 인사를 영입을 해서 내보내 나와?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거든. 이경희 후보 공약이에요? 어쨌든 집을 지어봤대? 근데 이경희 후보는 저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통일이 답이다. 맨날 통일하지. 그러니까 통일을 하면 뭐 일자리도 생길 거고 뭐 저기 북한 쪽도 개발하러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 뭐 이것저것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일하지. 약간 사투리 쓰는 것 같아 저 사람. 사실 지금 군소 후보들 중에서 이 첫인상이 제일 깔끔해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이경희 후보. 김재현 후보는 되게 딱 그냥 뭔가 동안인 것 같고 근데 저 사람 의외로 박사다? 법학 박사래. 좆세게. 약간 지방 출신인가 봐. 사투리다 하다 보니까 좆세라고 한다. 다 살릴 수 있어? 또그 해결로 통일이라고 하겠지. 말은 되게 또박또박한다.
땜빵 처방 안 하겠대. 잠깐 뭐 쓰는 거 있어가지고.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대? 아, 저 사람도 아직 40대야? 지난번에도 나왔으면 이제 40대 한 후반이지 않을까?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게. 이제 시작해. 야, 발언 시간 다 쓰겠다. 이제 시작해. 자, 허경영 공약 나온다. 이러고 앉아 잔다. 이러고 앉아 가지고. 당선 두달 안에 돈 주겠대. 100% 보자. 근데 왜 이러고 앉아서 하지? 저 사람? 이러고 폼 잡고 있어. 허경영 씨. 이러고 앉아. 나이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라고 하는데, 당신도 나이가 많을 텐데. 70대 아니야, 이제? 허경영 씨? 본인도 70대인데. 왜 이렇게 돈을 들었느냐? 말로만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그걸 실천하려고 돈을 주겠대. 아니, 원래 허경영, 지금 허경영 후보 얘기 듣고 있어서 그래. 채팅에 올라가는 거 보고 있지. 지금 저기 MBC 100분 토론 쪽 채팅창 키윽키윽밖에 안 나온다. 국가 예산 70% 저출산 예산 어디 쓰는지 모른다고 없앤대. 그럼 너 어디 닿습니까?
남녀는 평등합니다, 원래. 국회의원 월급쟁이네. 근데 오늘 조원진 후보 왜안 나왔대? 자, 근데 허경영 씨는 진짜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졸라 많았나 보다. 전부 사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허경영 씨가 똑바로 앉아있기엔 몸이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 좀 나이 많긴 하지. 또 52초 남았대. 50년 내력대. 지휘봉. 저걸 왜 갖고 왔어? 공약 발표 시간. 짝퉁이 먼저가 낫다면 겁이나. 네, 음소거 됐고요. 말 끊어버렸어. 이게 군소 후보 토론들은 그냥 앉아있는 순서대로만 그냥 계속 돌리네. 왜냐면 이게 저 사람은 4.15 총선을 아직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거를 어떻게 알아? 저거 빼낸 사람도 문제 아니야, 그러면? 군소 후보들이 왜 군소 후보인지가 딱 나오는 후보들이 몇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저거 얘기하고 있는 오근호 후보야. 저게 어떻게 부정선거야? 투표지 스캔해서 인쇄 출력했대. 헐. 저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군소 후보가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은 그거예요. 뭐냐. 이 기준이 있어. 이 비초청 후보자들이거든요. 원래는. 그거를 군소후보라 부르는 건데, 뭐냐. 법정 토론 3번 해야 되는 그 토론에 초대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있어요. 일단은, 국회의 의석이 20석 이상 있는 원내 교섭단체의 후보들은 무조건 나가요. 원내 교섭단체의 후보들은 무조건 토론에 나가고요. 무조건 초청 대상이고, 원내 교섭단체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뭐 대통령 후보를 냈거나 아니면 그 후보가 그동안 좀그 의원을 몇 번이 당선이 됐거나 아니면 뭐 지난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낸 후보야. 그러면 토론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 후보를 토론회를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3등 했죠. 그래서 비례대표밖에 의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심상정 후보도 대선 몇번 나왔거든. 그동안의 인지도가 있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국민들한테 어느 선의 인지도가 있어.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허경영은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저렇게 자기가 좀 많이 떠들어대서 그러지, 실제 국회에서 활동은 별로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 그 기준선이. 그러니까 역대 각종 선거에서 어느 선의 성적을 낸 후보들. 아니, 지금 공약 발표 시간인데 4월 15일 그 2020년 그 총선거 그거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앉아 있어. 저러니 메이저 후보가 못 되는 거예요. 뭐 메이저 후보들은 그 원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시간 초과되면 음소거 됐어. 너 혼자분도 안다 임마. 아니, 저 사람의 공약이 그거야. 지난번 총선이 부정선거인 거를 밝혀내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허경영 후보 방금 전에 그 뭐냐 그 후보 관리자 토론회에 뭐 관련 뭐 규정이 위반했다고 한번 경고 떴어요. 이 사람도 4.15 총선 얘기하네. 저 사람들이 왜 메이저 후보가 못 되는지 딱 얘기가 나오네. 그 허리띠랑 지휘봉 갖고 나온 거 그거 위반한 거네. 그니까 근데 사실 그 요즘은 그 개표 참관이나 할수 있잖아. 개표 참관이나 신청해서 할수 있는데, 그 개표 참관이나 하게 되면요, 그 본인들이 가끔씩 그 보고 온 거를 갖다가 후기를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 지금은. 참관인들이 직접 리뷰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왜저 사람들은 그걸 갖다 부정선거라고 굳이 뭐냐, 소스를 낼까요? 그 내가 아는 형 중에 막그 청소년이랑 청년들한테 막 강연하고 막 책까지 낸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도 4.15 선거 그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 그 사건 이후로 나
그 사람 책 내가 사인한 거 갖고 있었는데 그거 버렸잖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은 그거야. 그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런저런 상황들 고려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뭐 어디선가 본 언론으로만 갔다가 얘기를 해.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강연하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를 못해서 그게 쓰겠냐? 누구 책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면 그 다음 이후로 난리가 날것 같아서. 유엔 본부를 DMZ에 유치를 하겠대. 그게 가능할까? 유엔 본부를 어떻게 DMZ 유치해? 아이고, 김종필 후보에 나섰네. 딱 정치 성향이 김종필 후보야. 정당 이름부터가 신자민련이잖아. 저런 이 개콘이 망하지. 허경영 씨 맞죠? 아주 자기 발언 순서 올 때마다 그동안 토론회 이런 거 초청 못 받아서 한맺혀가지고 아주 그냥 무대를 찢어놓고 있어. 내가 오늘 이거를 왜 입중계를 한다고 하겠어요? 지난번에 못 나왔던 허경영 씨가 그냥 어떤 말 하나 보고 싶어서 다른 이유 없어. 허경영 후보가 개콘에 출연한 적은 없었고 철군님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박근혜 씨 대통령 이후로 깜방을 따와가지고 10년 동안 그 선거 출마 못하는 그거 있었거든요. 그 10년 동안 선거 출마 못하는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는 그 사면 복권이 안된 시기여가지고 못 나왔어요. 복권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 대선 때 그래서 못 나왔고 아마 5년이었을까? 어쨌든 허경영 씨 아마 징역 한 1년 미만 살아가지고 아마 그 5년 동안 피선거권 없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대선 못 나왔고 그동안 철군님 방송에 나왔더라. 그지, 말이 참 중요하죠. 그 박근혜 씨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다가 깜빡할 때 왔잖아. 하늘궁? 그거 글쎄요. 그 신천지 교주라는 그 이만희 씨도 그
자기 뭐 별장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경찰이 저 정도 사기치면 안 잡아요. 나 지금 MBC 100분 토론 쪽 그쪽 채널 걸로 보고 있거든요. 채팅창에 허경영 채팅이랑 키읔키읔 바뀌었나? 존중된 사회를 넘어서서 페미니즘 세상을 주장하는 저 사람도 생태공화국 뭐 윤석열 후보 집 지하에다가 핵 폐기물을 저장하겠대. 오, 그건 좋다. 네, 지금 지상파 3사 다 해요. 저거 지금 방송하는 장소가 MBC거든. 핵폐기물을 윤석열 후보 집에다 묻어주겠대. 아, 다이렉트 방송을 지상파 소스는 안 돼요. 지상파 소스는 안 되고, 뭐 JTBC나 연합뉴스 막 이런 종편 채널 있지. 그 종편 채널을 갖다가 그 소스를 송출할 수 있는데, 그 지상파 케이블 카테고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화면을 그렇게 하고 방송할 수 있는데, 방송하면 훼손은 안 되고, 가리면 안 되고, 그거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보기가 안 남아. 다시 보기 안 남으면 내가 유튜브에 못 써먹잖아요. 영상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입중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노동자 상황 이런 거 많이 봤나. 무조건 남진 않아요. 그 방송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시 보기가 안 남는 게 있어. 그 해축 다시 보기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 리그 이런 거는 다시 보기 못 남겨. 그 장르에 따라 달라. 리그왕은 아프리카 TV 다시 보기 남거든. KBO 리그도 남고. 근데 메이저리그는 안 남아요. 다 달라. 그래서 다시 보기가 안 남으니까 입중계를 해야지. 북유럽 노조가 입률 70%래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지금 8명이나 나와서.
솔직히 군소 후보들은 그 후보들끼리 치고받는 토론은 못해요. 너무 많아, 사람이. 치고받는 토론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지. 이 군소 그 정상이 아니야. 그나마 김재현 후보가 좀 김재현 후보랑 이경희 후보는 그나마 정상일 걸? 그나마 젊어. 아마 기본소득당도 아마 40대일 거예요. 그나마 40대 후보들은 정상이야. 인지도가 없어서 그러지. 그나마 정상이야. 젊은 후보들은. 도시 이기주의. 맞긴 하네. 농정대전화? 그 문제는 중요하지. 노동자들. 그 탄소 중립 이렇게 되면 기존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공항 대신 철도에서 안 하네? 근데 우리나라가 철도 위주의 교통이 좀 발전이 늦은 이유가 있어요. 일본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나마 정상적으로 말했네, 저 사람은. 그러네. 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이야?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그당 있었잖아요. 민주노동당. 알죠? 그 권영길 씨. 권영길 씨 아직 살아있을 텐데. 그 권영길 씨가 인사말 있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 뽑으셔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거 아직도 생각나. 일단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주장을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표를 그 지금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한 달에 50씩을 받는데요.
그 정도를 보편적으로 다 맞추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한 번에 움직이긴 한계가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거는 인정을 해서 자기 임기 안에는 안 되겠지만, 그 이후에 거기까지 갈수 있게 하겠다라고는 했거든. 근데 이제 통합진보당 그거 됐잖아. 그 완전히 그 박근혜 씨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보복당했잖아. 보복 정치로 없어졌잖아. 고지고 그지? 돈이 필요하지. 부모 기본소득. 가정학벌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회보장. 맞아. 청년수당이 한 달에 50씩 반년이었는데. 나라 세금이요? 그 허경영 후보가 그래서 뭐 자기가 생각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산들 다 없애서 그걸로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 김민찬 후보 저 사람 내가 알기로 아마 택시 아저씨 출신이었나? 택시 운전사? 땅굴자? 왜요? 피자 한 판에 200이에요. 한반도 프로젝트. 아, 군소 후보들 중에서 2등인 거죠? 그 6번부터. 7등? 7등이었겠지? 왜냐면 그때 조원진 씨가 6등이었거든요? 그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좀 수염 기르는 분들이 꽤 있던데. 아, 근데요. 내가 택시를 안 타는 이유 중 하나가요. 그 택시 운전사들이 라디오 되게 많이 듣잖아요. 운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뉴스만 들어. 그러다 보니 그 뭐냐? 택시 운전사들은
막 사람들이랑 막그 택시 타고 그러면 약간 그 이제 밤에 술 약속 늦고 택시 탈때 있잖아. 택시 탈때막 택시 운전사들 중에 막 젊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막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금 더 뜯어낸다고요? 내가 타면 그럴 일은 없지. 그쵸, 손님들한테 푸는 것 같아. 맞아, 0시 이후에는 심야 할증 되죠?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심야 할증이어가지고, 내가 타면 돌아서 못 갈걸요? 나는 아예 어느 쪽 길로 가주세요 해요. 그 중간 경유지까지 얘기해줘 난. 그래서 내가 타면 택시가 돌아서 못 가. 아, 근데 그거 있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요. 좀 그게 있잖아요. 우리 동네 쪽에 오면, 그, 택시 운전사들이 다른 사람을 바로 태울 수가 있는 동네거든. 그래서 우리 동네 오는 그 택시 운전사들은 뭐 뺑뺑이 돌 필요가 없더라고. 뭔지 알죠? 나를 내리고 나서, 조금만 더큰 길로 가면, 딴 사람 태울 수 있거든. 그 마포대로 쪽에 마포대로에 그거 있죠? 서울가든 호텔이랑 그 뭐냐 그 신라스테이 서울가든 호텔은 마포역 쪽이 좀더 가깝고 신라스테이는 공덕역 쪽이 좀더 가깝거든. 그두 개의 호텔이 있어서,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 좋아하는 해요. 공약 발표 시간 또 주네. 자, 또세 번째 허경영 씨뭔말 하나 한번 볼게요. 이번엔 허경영부터 시작이다. 아, 이렇게 들어가구나. 본인이 유엔 본부를 판문점을 했는데 딴 사람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걸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하고 있다. 야, 선거 공약이 그게 무슨 특허가 나오냐? 저 사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저 사람은 반려동물 무료 진료? 그건 땡긴다. 반려동물 무료 진료, 이건 땡겨요. 에이치. 안경 무료. 젠장. 나는 못 봤잖아. 30세 넘어가지.
그러니까 완전 뭐 중복세 뭐 뭔가 어디에다 쓰일지 모르는 세금들을 다 없애겠대. 세게 떠. 지금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아프리카 TV가 베비부터는 그 생일 방송 때 쓰라고 생일 케이크를 보내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야. 이 아프리카 TV가 베비부터는 생일 때 케이크를 보내줬거든요. 예전에는. 그거 생각난다. 아이고. 42형 나왔대. 5년 이내 국민소득 10만 달러? 가능할까? 진짜 허토피하다. 좋은 공약 다 넣었다. 허경영 이제 그 허리띠랑 지휘봉 갖고 온거 그거 갖다가 지금 이미 경고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아 그래서인가? 아까보다는 좀 뭔가 덜해졌어. 국가는 안 쓰고 자기 돈을 다 쏴주겠대. 반드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에. 그 주민등록상 1947년생이에요. 어쨌든 사기 탄핵이래 그게. 와. 반헌법적 사기를. 차미현 씨? 글쎄요, 어제 박경추 씨도.
은근 너좀 검색 좀 해볼게. 인터넷 방송에 썼어 이 사람? 사업하고 있구나. 저 사람 딱만 50세네? 젊어 보이는 사람이. 아유, 저 사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겠다. 저 사람 기업인이더만. 어쨌든 농땡이 비울들. 참네. 언제까지 그걸 부정성. 와, 저거 오늘 저거 발언 순서 후보들이 어떻게 제비를 뽑았길래 자리가 저렇게 놓였을까요? 허경영, 오근호, 김경재 이렇게 순서대로 왔는다. 졸라 굴 때리는 건 사면타야. 허경영 듣고, 오근호 듣고, 김경재 듣고, 사면타. 다 이상. 명예회복을 위해서 너렇게 이미 사면복권 시켜줬어, 박근혜 씨. 허경영 씨 아직 70대인데요? 주민등록상 1947년생이에요. 김경재 검색. 여수 출신이네, 저 사람? 저 사람 아직 70대. 1942년생이에요. 여수 출신이네?
우리가 친가 쪽이 여수 쪽인데. 만 79세로 돼 있는 게 아직 생일이 안 지났어요. 생일이 안 지났어. 아무래도 만 나이가 좀 중요하긴 하죠. 아, 김재현 후보가 원래 그 국회의원 한번 당선된 적이 있는데, 이 통진당 해산될 때그 의원직을 잃었대요. 3명이 효인 걸른다구나. 그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될때그 기록이 세웠대요. 우리나라에서 외고 출신 국회의원은 최초래. 외고 출신은 최초고. 그리고 지금 딱만 41세여가지고, 뭐냐, 역대 최연소 대선 후보가 됐어. 고르게 살아야 돼? 어쨌든 딱 40대 되자마자 대선 나온 사람이네. 어쨌든 사실 요즘 막 기분 좀 꿀렁꿀렁했는데 진짜 저런 군소 후보들 얘기 들으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오늘 이러려고 방송 켠 거라서 공공임대주택? 오, 한길리서치에서 1번이랑 2번이랑 0.1% 차이 났대요. 한길리서치 기준으로는 초접전
어쨌든. 자, 오늘도 한번 트위터를 들어가 봐야지. 오늘 대선 토론? 여자도 징병? 아니, 근데 그 트위터에서 그냥 그 트위터로 보면서 그냥 트윗 올린 사람들 보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나 TV 토론 안 보고 있는데, 그 엄마랑 아빠가 TV 토론 보면서 환장하고 있다고. 그런 트윗들도 있어요. 현대자동차 구교할 수 있다고? 학경영 뽑고 1억 받자. 나라를 잘못 태어났어요? 유럽은 그럴만해요. 나왔네. 윤석열 후보 그 면접 장면. 그때 통진당 아마 비례대표였나? 선거 전날에
에휴, 그놈의 기득권들. 네, 그 MBC 뉴스 채널 있고 MBC 100분 토론 채널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아마 그 MBC 100분 토론 편성이 오늘이었나 보네. 그래서 아마 이걸로 하나 봐. 100분 토론 편성이 원래 화요일이었나? 뭔가 똑부러지게 말하기는 한데, 몰라, 좀 그나마 젊은 후보라서 그런 건지, 그래도 뭔가 공약 이야기하고 그런 게 뭔가 똑부러지긴 하거든요? 이렇게 젊은 후보들은. 근데 당에 힘이 없어. 저런 후보들은. 안타깝지. 지금 여기서 저기 기본소득당이랑 저기 김재현 후보랑 저기 이경희 후보 3명이 40대거든요. 당원이 8만 명이야? 참고로 김재현 후보 결혼은 했대요. 1975년생이네, 오준호 후보. 어떻게 40대고? 아, 세례명이 스테파노야? 용해인 원내대표의 비서관 출신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긴 한데, 이번에 아마 그저 오준호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할수 있었던 거는 아마 기본소득당에서 40대인 당원이 얼마 없어서일 거예요.
맞아. 일을 줄일 수가 없어. 65만 원? 월 65만 원? 기본 정치 후원금? 글쎄, 난 그렇다고 정치인한테 후원할 생각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 목적으로밖에 돈을 못 쓴다 하면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고. 대장동. 홍대 비싼 단가? 흐흐 허경영 씨 지금 딴데 보고 있다? 근데 진짜 이 군소 후보들은 지금 이렇게 세 바퀴째 놀잖아요? 와, 벌써 85분 지났다. 빈 공약? 그치? 이게 병폐야? 말꼬였다. 오늘 근데 군소 후보자 토론이다 보니까 그 대선 토론 트윗 정리한 사람 한 명밖에 없다.
노인 복지. 원내정당 그쵸? 그 오희인 의원이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는 그거예요. 그 국회에 들어간 의원들 중에서만 뽑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표가 따로 있고 원내대표가 따로 있어요. 통과? 또 오직 통일. 걔도 그 오준호 후보? 응. 오준호 후보는 대학 교수고, 그리고 오준호 후보, 이경희 후보, 김재현 후보 이세 명은 말은 잘해. 젊은 후보들은 말 잘하는 거 말고는 뭐가 없어. 그치? 통일 얘기만 하고 있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두 번을 얘기해. 저 사람은 통일안보 교육을 확실히 받았네. 아니 뭐 말은 맞기는 해, 저 사람은.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통일을 이뤄낼 수 현실적 통일 가능성이 없죠. 말은 맞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임팩트는 확실히 심어주고 가려고 하는구만. 이제 세 바퀴 돌았다? 벌써 마무리 발언이. 허경식이 또 태클 걸고 있어. 오늘 좀말 똑부러지게 하는 후보 몇 명이랑 허경영밖에 기억이 안 남겠다. 꿈이 있겠냐? 새누리당에. 저 사전투표를 왜 부정선거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하는 부재자투표는 뭐가 되는데? 아유, 아유, 골 때린다, 골 때려. 참네. 아니, 지가 대통령을 한 다음에 무슨 정책을 할 건지 로드맵은 없고 부정선거 진실만 밝히겠다고 하고 앉아 있어. 저런 사람 어떻게 뽑아? 미친놈이야. 다른 의미 선생님이다. 돈 주겠다. 아, 나중에 따로 사석에서 얘기해달라고.
결론. 아이고 아이고 이재명 후보 저격하네 저 사람. 이용해 주라고? 설렌데. 1억 원 준다고 하니까 설렌데. 김재현 후보가 말은 똑부러지게 해. 당의 힘이 없어. 그쵸. 한 의원직 2년 정도 했죠. 그 통진당 강제 해산돼가지고 그때 비례대표라서 의원직 상실했어요. 김경재 후보는 올드보이잖아요. 김종필 후배잖아, 거의. 정치 후배. 일단은 김재현 후보가 만 41세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연소 대선 후보인 건 맞아요. 동물의 탈수. 동물의 목소리 대변해. 동물의 관리. 고인물. 선거혁명? 이제 그만. 겉으로 보기에도 왜요?
근데 뭔가 말하는 거를 되게 연습을 많이 한것 같아, 이 사람은. 재산 2등. 그거 보니까 이경이 저 사람은 대선 때밖에 안 남아. 나왔다. 허경영 아직도 왜 내가 이 토론회에 나와야 되냐 하고 유감. 돈으로부터 독립한 날. 분간이 안 됐대, 분간에는. 마법의 발언까지 다 끝났고. 시작 발언, 공약 한 바퀴, 다시 공약 한 바퀴.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두 번에 나눠가지고 두 바퀴 돌고 마무리 발언 한 바퀴, 이렇게 네 바퀴 도니까 끝나버리네? 자, 토론회가 끝났어요. 자, 잠깐만. 그 토론회가 끝났는데 일단은 그 군소 후보들 중에서 두 명이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빠졌는데 그두 명이 빠지고도 8명이나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그건 있어. 물론 이거는 8명이나 되기 때문에 장점은 뭐였냐면요. 딱 후보들에게 시간을 칼같이 분배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야기를 할 시간은 확실히 분배가 됐어. 이거는 장점인데, 단점은 좀 있어. 단점은 뭐냐면, 후보가 너무 많으니까, 인사 한 바퀴, 그리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한 번에 다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지루하니까 중간에 한번 나눠가지고 그 1차, 2차 그렇게 두 바퀴 돌고 마무리 발언 한 바퀴. 네 바퀴 도니까 끝나.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후보들의 발표회의인 거야.
토론이 아닌 발표회야. 8명이 사니까. 너무 많아서, 다 이게 돌 시간이, 그러니까 좀, 그 메이저 후보들처럼 티키타카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치고받고 싸울 시간은 없고, 허경영 후보는 자기는 치고받고 싸우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냐. 이거를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지난번에도 10명이었지. 그래서, 그거죠. 군소 후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메이저 후보들처럼 치고받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인 것 같고, 그냥 각 후보들 공약 발표회야. 공약 발표하고 끝난 시간 같아. 그리고 솔직히 이 군소 후보들의 이 그래 공약 발표회라고 할게요. 이 공약 발표회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왜 메이저 후보를 메이저 후보에 못 들어가는지가 좀 약간 보이는 약간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막장쇼의 맛은 있었죠. 특히 몇명 있어요. 그 뭐냐 허경영 씨, 오근호 씨, 그리고 뭐냐 그 김경재 씨, 그세 명. 약간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약간 피가 느껴지는 그런 기가 있었죠. 일단은 그 허경영 씨는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후계자라고 하고 그 오근호 후보는 새누리당이죠. 말다 했지. 친박이지. 그리고 김경재 후보 신자민련이죠. 자민련 애초에 그 김종필 전 총리가 그 박정희 정권 때도 총리를 했던 사람이었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세 사람은 말을 되게 좀 뭔가 심한 말들을 좀 많이 했어. 그 사람들 좀 약간 거의 토론회를 아마 그세 사람은요. 만약에 그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토론회를 시켜보죠. 그 어제 했던 것처럼. 그거 시키면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실제 주먹이 나갈 것 같아서 무서워. 그 사람들끼리 토론 붙여놓으면요. 그러면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좀그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안 그래도 그래서 그 뭐냐 공약 발표 첫 시간 끝나고 나서 그 뭐냐 선거 관련 토론 규정 위반이라고 한번 경고 떴어요. 이미 한번 경고가 떴고, 허경영 후보 혹시나 좀 그러니까 허위 사실 그런 것도 경고가 떴고, 50년 묵은 허리띠랑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받았던 그 지휘봉 있잖아. 그 소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부터가 일단 좀 약간 위협 수단이 될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경고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뭔가 똑바로 앉아서 얘기하기엔 조금 약간 불편한 모습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70대 후반인 사람이라. 허경영 후보랑 김경재 후보 두 사람이 70대 후반이거든. 어쨌든 그세 명은 조금 무서웠고요. 허경영, 오근호, 김경재 세 사람은 좀 무서웠고. 그다음에 김지연 후보라든지 오준호 후보라든지 이경희 후보 이세 사람은 말은 잘해. 말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뭐냐 오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대학 외래 교수고 외래 교수니까 말은 잘하겠지. 그리고 대학 외래 교수긴 한데 아마 좀그그그 용해 있는 의원 그 용해 있는 의원의 그 약간 비서관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비서관은 어떻게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본소득당이 40대 이상의 당원이 이제 극소수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오준호 후보가
나이가 되니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 진짜 말은 똑부러지게 잘해. 의원도 한번 했었고 이번에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최연소 대선 후보예요. 만 41세예요. 아, 사회당 시절부터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약간 용해인 의원의 그 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엔 말이 비서관이지 조금 그거 같아요. 그냥 좀 자문해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인 것 같아. 말이 비서관이고. 약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재현 후보는 내가 아까 프로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의원 시절 아주 뭔가 화제를 한번 불러일으키긴 했더라고요. 막 이제 그 국회에 그 출근할 그 국회에 이제 나갈 때 되게 뭔가 의상이 화끈하더라. 그러니까 정장은 정장이었는데 스커트가 보통 여성 의원분들 스커트 긴 거 입잖아. 그래도 좀 노출 이런 거 안 하려고 좀 되게 길게 입는데 그 무릎 위로 올라오더라.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이상한 생각 그런 거 하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기존의 틀을 깼다는 점에서는 핫한데 이제 그걸 좀 기존의 그 고인 의원들은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 뭐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김지현 후보, 오준호 후보, 이경희 후보 이 세 사람은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당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지. 이번 군소 후보들의 특징은 그냥 뭔가 그냥 자기 얘기만 세게 하고 싶은 사람. 허경영, 오근호, 김경재 이 세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좀 힘 있는 정당에 있으면 그래도 좀 뭔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김지현, 오준호, 이경희 세 사람인데 진짜 이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젊은 후보들인데 그래도 뭔가 많이 배웠고 그래도 말 똑부러지게 잘 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거든. 그러니까 젊은 후보들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든 좀 오래 활동해서 저런 좀 그 의견을 내는 활동을 좀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당이 힘이 없지.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임팩트가 없어요. 나머지 두 명은 나머지 두 명은 임팩트가 없었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랑 그 CBS 라디오가 한판 승부에서 그 토론했을 때 그때 굉장히 젠틀한 토론 이미지로 그때 이미지가 좀 좋아졌거든. 근데 무슨 일이었는지 못 나왔고 그리고 조원진 후보가 이번에 안 나왔지. 어쨌든 10명이 다 나오지는 못했었다. 근데 그 조원진 후보는 트위터 보니까 토론 안 나오는 대신에 토론 끝나고 처음 나오는 광고 자리를 샀대. 광고가 나왔나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아까 9시 뉴스 끝나고인가? KBS에서 이재명 후보가 방송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방송 연설 했다는 거는 한번 좀 찾아볼까?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따가 이거 녹화 끝내고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요. 이 군소 후보들은 사실 이 2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 토론의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그래 4번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4바퀴 말할게요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 사람들은요 좀 치고받고 싸우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 4명이서 하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너도 나도 막 끼어들 것 같거든요. 차라리 저렇게 그냥 발표회를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특히 그 이낙연 전 의원은 뭐 이재명 후보 지지연설인가? 뭐 그러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이번 그 군소 후보 발표회는 발표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약간 보여준 것 같아. 생각해봐. 그 김경재 후보는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까지 세게는 말 안 한 것 같은데 그 허경영 후보랑 오근호 후보 그냥 그 노빠꾸로 얘기하는 거 아까 우리 봤잖아요. 진짜 정책 특히 그래 허경영 후보는 그래 정책이라도 얘기를 했어. 근데 오근호 후보는 정책을 얘기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대선 나오는 이유가 그 2020년 4월 15일 그 총선 이거 부정선거라는 것만 밝혀내려고 대통령 나온 것 같아. 그 뒤에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이 군소 후보로라도 나왔다는 게 참. 근데 새누리당이니까 그런 사람 밀어줬겠지? 한마디로 그 진짜 박근혜 씨를 추앙했던 사람들의 잔당들이 새누리당이랑 우리공화당인데 어쨌든 뭐 쪼개졌죠. 원래는 그 박근영 씨도 나오려고 했었잖아.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영 씨도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 박근영 씨는 근데 이제 박근혜 씨가 석방되고 나니까 본인은 뜻을 철회한 것 같아. 그 박근영 씨가 대선 출마하려는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박근혜 씨 석방이었거든. 목적이 이뤄졌기 때문에 출마 안 한 것 같거든요. 박근영 씨는 어쨌든 그렇게 됐어. 그래서 참 이게 이 사실 메이저 후보 토론회에서는 느끼는 거는 다 똑같죠. 졌단 사람 중에서 한 명 뽑아야 되냐. 졌단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게 메이저 후보들 토론회에서 느끼는 자괴감이고요. 그리고 군소 후보들의 이 군소 후보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많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구나. 그러니 저렇게 너도 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지. 어쨌든 뭔가 좀 다른 의미로 역사책이 남게 돼. 근데 원래 대통령 선거는 그 역사 교과서의 선거 과정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분량이 없어서 그렇지 그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 역사 수업하죠? 그러면 선거 갔다가만 한 30분 얘기할 수도 있어요. 4학점짜리예요 한국 현대사. 어쨌든 진짜 선거판이 전쟁판이야. 그래서 전체주의하고요 통합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합은 뭐냐면요 그래 의견이 다를 순 있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야 너 나가 이렇게 쫓아내는 식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지는 않고 그럴 수는 있죠 하면서 그러면 이 그쪽에서 뭐 이런 정책 해줬는데 그거 혹시 우리 정책에 반영해도 되나요? 이렇게 가야지 이게 통합인데 근데 우리나라 봐요 서로 다른 정당들 정책 베끼지 말라고 그러지. 아주 골 때리죠. 그러니 분열이 되지. 5년마다 모으는 것도 신기. 그니까 어쨌든 아까 허경영 씨도 그랬잖아요. 아까 허경영 씨도 그
뭐냐 유엔 본부를 DMZ 위치하겠다 이런 그 공약 내세운 후보들 몇 명 더 나오니까 자기 거 뺏겼다고 버럭하는 거 봤잖아요. 저러는데 어떻게 통합이 돼?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이. 그러니까 사실 공약에 있어서 후보들끼리 서로 각자 우리도 이런 정책 했는데요 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는 있거든. 아니면 우리 지난번 그 메이저 후보들 그 토론회에서도 그건 있었죠. 네 명 모두가 뭐 그 어떤 주제 개혁해야 된다는 거 의견 모은 건 있었죠. 서로 그렇게 합의점 찾는 거는 좋아. 근데 그 사람들 토론회에서 그렇게 합의점 찾아놓고 나중에 이제 국회 가가지고 의원들은 서로 싸운다? 그러면서 뭐냐 계속 그 의결 올리는 거 그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그럼 야당은 또 여당이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3월 선거라 시간이 너무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거요 공식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아요. 경선은 엄청나게 시간이 좀 뭔가 길었는데 그 예비후보 등록하는 시점 있잖아. 예비후보 본후보 등록하는 그 시점이 너무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어쨌든 NHK 수신료 어쨌든 그래서 이 참 이 오늘 이 군소 후보들의 그 토론회에서요 이 그 군소 후보들 그 토론회 이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구나. 아주 그냥 흔히 말하는 도라이들 있죠? 흔히 말하는 도라이들이 저게 다 모인다. 진짜 이런 기분까지 들었고요. 다음 주쯤 가면 확 기울 거라고요? 모르지. 금요일에 메이저 후보들 토론회 또 있잖아. 어쨌든 금요일 밤 메이저 후보 토론회에 올 거니까. 경합 자막 안 뜬다고? 뭐 그게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지는 모르는 일이죠.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지는 모르니까. 뭐 그래요. 그리고 뭐 그건 얘기 안 해도 돼. 어쨌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군소 후보들의 공약 발표회 아주 잘 봤어요.